제가 후라이를 할게 아니고 두부를 튀겨낼 거예요. 완전히 빠줄 거예요. 후라이드처럼 두부를 이렇게 12시간, 아, 24시간 동안 말렸습니다. 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있으면 푸식 하죠.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와, 이거 한정 다 쓰겠는데? 아, 그래요. 두부? 예. 요거 잘 보입니까? 예, 요겁니다, 요거. 요렇게 똑같이 잘랐죠. 똑같이 자로잰 듯한. 이런 거는 요리에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할때 가위로 안 했어요. 칼로 사용했습니다. 칼로. 예. 요거는 칼로 사용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냥 넣어. 오케이, 오케이. 막 반말하지 말고 칵 막. 오. 장난 아니다. 뭔 대를? 오씨. 내가 모르고 일할 것 같아. 모르고. 아이고. 아, 소리 좋다. 보입니까? 아, 와, 뜨거워라. 아, 요리 끝. 예, 요리 끝. 보입니까? 예, 요리 끝. 아, 이제 야를 옆으로 따겨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옆으로 따겨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와우. 이렇게 됩니다, 요리가. 유부를 어디서 난게 아니고요. 두부입니다. 두부를 약 130도 되는 온도에서 굽았죠. 예. 제 손도 굽았고, 예. 굽았고. 요걸 이제 긁어 팔 거예요. 예. 이게 유부입니다. 아브라기하고 유부. 다 두부에서 파생된 겁니다. 예. 아브라기 있죠? 옛날 우동에 넣어주는 거. 예. 이거는 이제 긁어 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부 주머니를 만들 겁니다. 티스푼. 아, 역시 호두핑크님은 뭔가 틀리다. 하지만 우리 집에 티스푼이 없죠. 호두핑크님은 틀립니다. 티스푼 대신 배스킨라빈스 31. 예. 30. 예. 어, 내 파든 거 어디가? 아, 여기 있네. 역시 가정주부로서 예, 유부주머니 완성. 예, 유부주머니 완성. 이게 바로 유부초밥의 유부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안 팠죠.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파세요. 예, 여러분들은 깨끗하게 파고 난 대충 팔 낍니다. 왜냐하면 찢어지면 여러분들이 또 내한테 뭐라 할 거거든. 아이고, 자 하는 거 봐라. 이렇게. 좀 낫죠? 예, 호두빙그님. 아하. 요래요래. 다 팠어요. 예. 다 팠어요. 근데 이거 하나만 먹어볼게요. 이게 어떤 맛인가 모르겠어요. 하나 먹어볼게요. 와. 여러분, 이거 한번 해 먹으면 절대 유부초밥 못사 먹어요. 어머니가 두부 튀길 때좀 강두부 있죠? 튀김 두부. 그거를 막 진짜 잘 튀겼을 때 나는 고소함 있잖아요. 그게 한 다섯 배 난다 생각해 보세요. 다섯 배. 예. 그게 다섯 배 이상. 와, 정말 고소합니다.
지금 뭐 제가 뭘 발랐습니까? 아무것도 안 발랐어요. 와, 이 고소함은. 와. 식초 어디 갔지? 아, 식초. 이거 끝입니다. 식초, 사과식초. 예, 발효된 이거 뭐 두 배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연두. 이거 숟가락 두 개. 그리고 설탕 가지러 가겠습니다. 설탕. 내가 있긴 있는데 이거 전에 살던 사람이 이거 놔두고 갔네요. 오래된 건데 뭐 되는가 모르겠네. 예, 1년 가까이 됐는데 모르겠네. 먹어도 되는지. 우선 비빌게요. 어, 꼬들밥이 안 됐지. 철밥이 됐지. 철밥이 됐네요. 야, 밥 한 개 하길 잘했다. 아, 간장을 안 만들었네. 아, 간장 필요 없습니다. 참, 내 입에 들어갈 건데. 여러분 입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뭐, 김치하고 먹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예, 뭐, 여러분한테 초대해가지고 내가 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뭐, 대충 해갖고 먹죠. 안 그래요? 아, 끝내줍니다. 여러분, 예, 보이죠? 보이죠? 겉은 바삭합니다. 여러분, 제가 똥을 또 성공했습니다. 조금 튀었지만. 이 정도야, 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생각. 또 손가락도 이상하네. 아. 이런 맨날 성공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망가지는 모습도. 맨날 성공하면은, 여러분들 재미가 없는데, 아. 고소해. 먹으면서 이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소리 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죠. 예. 미래 여자친구한테 말하겠습니다. 뭐. 오빠가 될지 동생이 될지 동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유부초밥 해줄게 내가. 알겠지? 어? 손만 잡으면 안 해준다. 알겠지? 손만 잡으면 그냥 친구. 알겠지? 내 양산에 사는 43세 요리 철학이 있는 남자입니다. 제가 오늘 먹은 집에서 만든 유부초밥은요, 그 뭡니까, 정말 고소하고 그 지금 막 그 뭡니까, 그 콩을, 메주콩 있죠, 고소함에 절정에 달했던 맛 있죠, 그 삶은 콩에 그 두부를 만들 때 그 느낌 있죠. 거기서 곱하기 한 3에서 5 정도 그거를 이제 내가 먹고 입안에 지금 막 논두렁 밭두렁이 막 입에 다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예, 막 요즘에 뭐 좋은 거면 뭐 바다가 입에 한가득이라 그러죠. 진짜 온 동네 고소함이 가득 찬 그 밭이 내 입에 조디에 한가득 들어온 느낌입니다. 예, 여러분 표현을 한다면. 아,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겠습니까? 이건 철학이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